12,000원씩 나한테 보내. 어제 먹은 마라탕값 정산해야지. 요새는 밥값이 진짜 비싸. 무슨 한 끼에 12,000원씩이나 해? 그니까 나 요새 저녁은 굶고 있어. 아, 금수저들은 좋겠다.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시키고. 나 오늘부터 매점 끊어야겠다. 마라탕 보고 흥분해서 무리했어. 한나 12,000원 오케이, 원정이 12,000원 오케이. 11,000원 그래, 90원. 야 김봉봉, 응? 너는 왜 항상 10원씩 적게 보내냐? 그거 내 절약하는 습관인데. 아, 넌 무슨 10원 가지고 그러냐? 그거 얼마나 한다고. 그러니까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10원을 안 보내. 한두 번 아니잖아. 도치페이 할 때마다 이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. 됐어 됐어, 무슨 10원 가지고 그래. 애들도 아니고 그만해 윤지야. 야 강한나, 끼어들 잘못 좀 빠져있어.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. 서현주, 네가 아까 마라탕에서 분모자 몇 개나 건져 먹었는 줄 알아? 그게 다 얼만데. 뭐야, 분모자 네가 다 건져 먹은 거였어? 난 한 개도 못 먹었는데. 얘 윤주 네가 다 먹은 거구나. 이렇게 집어먹었으면 경 좀 넘어가라. 서현주, 너 내 푸드도 다 뺏어 먹었잖아. 그럴 거면 나한테 2,000원 더 내놓던가. 그래 야, 윤주가 잘못했네. 그냥 윤주가 사과해. 아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, 윤주한테 너무 그러지 마. 윤주가 나 흑수저 취급하는 거 나 괜찮아, 익숙해. 공개선 이상하게 한 건 김봉방인데 왜 내가 쪼잔하다가 욕먹어야 돼? 아 짜증나. 강한나 쟤는 또 왜 저래. 얘들아 돈 못 내서 미안해. 내가 흑수저라서 미안해. 내가 흑수저라서 미안해. 내가 흑수저라. 아 이게 아닌가? 너무 오버한 건가? 아, 불쌍한 느낌 덜나나? 조금 더, 조금 더? 아, 흑수저 코스프레 하는 것도 힘드네. 아, 엄마! 아, 아 저번에 골프 수업 왜 빠졌냐고? 엄마, 나 골프 치면 팔 아프다니까? 아니, 뭐 골프 수업 그 30만원짜리 빠진다고 뭐라 그러냐? 엄마 골프 수업 말고 나 용돈 50만원 올려주면 안 돼? 아니 고등학생 용돈이 100만원이 뭐야. 나 오빠랑 다현대 가기로 했단 말이야. 아 엄마 진짜? 아 엄마 그만 그만 그만. 엄마 그럼 지금 바로 입금해줘 50만. 야 김봉봐. 엄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. 50만원? 윤지야 왜? 50만원? 무슨 50만원? 너 설마 엄마한테 용돈 50... 우리 집 월세 45만원인데 50만원으로 올랐대. 어? 아 됐어, 너한테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. 내가 미안해. 앞으로 안 그렇게. 아니야 괜찮아. 절약은 이제 20원으로 해야겠지? 야 서현주, 봉방이한테 사과했어? 그깟 돈 10원이 뭐라고. 뭐 아까 10원? 아씨 안 그래도 힘들게 김봉봉한테 사과하고 왔더니 또 짜증나게 할래? 아 됐어. 아 잠깐. 아 네 기사님. 아 그거 비싼 거니까 문안 말고 경비실에 맡겨주세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얘기하다 말고 무슨 전화야? 아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화내지 말고 넘어가. 아 전화는 그 맥북 프로 산 거 도착했다고 해가지고. 맥북 프로? 한나 너 맥북 샀어? 어 원래 있던 노트북도 쓸만하긴 한데 아빠 회사 복지 할인으로 싸게 하나 샀어. 언니 너무 부럽다. 나는 맥북도 안 바래. 그냥 노트북이라도 있으면 좋겠어. 맨날 PC방 가서 숙제하고.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수행평 가도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. 원정이네 집에 컴퓨터가 없구나. 그럼 내 맥북 가질래? 난 원래 있던 거 쓸게. 맥북을 그냥 주겠다고? 나는 고작 10원 때문에 봉봉이랑 싸웠는데. 씨, 나만 개 쪼잔하면 되겠네. 그래도 되는 거야? 한나야,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. 아싸, 맥북 프로, 예스. 에휴, 불쌍한 내 인생. 뭐야, 봉방이 무슨 일 있어? 들렸어?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. 알지? 우리 집 컴퓨터 고장난 거. 근데 고칠 돈도 없잖아. 우리 집이 5평인가 정도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자리만 차지한다고 컴퓨터를 버려버린 거 있지? 내가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울긋불긋 했어. 미안. 내가 너무 내 푸념만 늘어놨지. 괜찮아. 어차피 그거 똥컴이고 며칠 전엔 인터넷도 끊겼거든. 너
설마 인터넷 비용을 못 내서. 응, 창피해서 말 못했어. 근데 이제 너네들도 알게 됐네. 야 김봉방, 맥북 너 가져. 너 곧 생일이잖아. 원정아, 이번 한 번만 양보하는 거 어때?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걸 왜 김봉방을 줘? 그럼 원정이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. 아 아니야, 난 괜찮아. PC방 가면 돼. 아 고마워 한나야. 나 평생 안 잊을게. 강한나, 강한나. 봉방아, 아무리 그래도 원정이 걸 그렇게 가로채냐? 너 가난한 건 알겠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? 원정이도 노트북 없어서 맨날 PC방 간다고 했잖아. 가난? 너 지금 나한테 가난하다고 한 거야? 대놓고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? 말이 잘못 나왔어.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원정 입장도 이해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. 네가 뭔데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고 해? 네가 심판이라도 되기라도 해? 너 혹시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? 돈 많으면 거지한테 훈계질해도 상관없다 이거야? 아, 돈 없으면 틀린 거구나. 좋겠다. 넌 돈 많아서? 돈 없는 나는 그냥 컴퓨터 안 쓸게. 아니다! 그냥 나가 뒤져야겠다. 이제 속 시원해? 좋겠다. 거지도 싹 다 박멸되니까 세상 깨끗하고 좋다. 안 그래? 아, 진짜?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구질구질한 연아. 그렇게 그지면 10원씩 모아서 노트북을 사세요.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왜? 저금통이라도 하나 사줘? 야 서윤주, 내가 그만하랬지. 내가 내거 주겠다는데 네가 뭔 참견이야. 너 도대체 봉방이한테 왜 그래? 그냥 봉방이가 싫은 거지? 너 다 티나. 아 원래 이렇게 키 큰 애들은 이렇게 쪼잔해? 짜증나. 엄마가 가난하면 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다 맞나 봐. 미안해 윤주야, 내가 잘못했어. 봉방아, 친구 사이 그런 게 어딨어. 아니야, 갈게. 야 서윤주, 김봉방한테 가서 사과해. 윤주야, 넌 평소에 남의 일에 참견이 너무 심해. 네 할 일이 나 잘해. 아니 너네까지 진짜. 아 싸, 맥북 프로 14인치면 못해도 200은 할 텐데 이거 팔아서 해외여행 가야지. 강한나, 이 원정 멍청한 년들. 존나 땡큐다. 무슨 일이야? 아직도 할 말 더 남았어? 아, 미안해. 됐어, 필요 없어. 아까는 나도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왔어. 진심은 아니었는데. 대한민국에선 돈 없는 게 죄야. 미안해 윤주야.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? 우리 집도 가난해. 아빠도 실직하셨다 다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고. 어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급식 먹으러 가자. 응? 화해의 의미로 밥 먹고 초코우유는 내가 살게. 급식비 못 냈어. 뭐야 아직도 다 안 풀렸어? 아 장난치지 말고.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내는 게 말이 되냐? 그 정도로 힘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딨어? 여기 있어. 돈 없어서 급식 못 먹는 그지. 원정아, 그게 아니라 너가 얘기를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런데. 난 돈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급식 먹거든. 그동안 서윤주는 내가 급식 먹는 거 보면서 눈이 꼴시려서 어떻게 살았을까. 윤주야, 아까 그렇게 심한 말 하면 됐지. 이렇게 따로 찾아와서 욕하는 건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원정이 집 얘기는 또 뭐야? 원정이는 무슨 죄야? 원정이 집 못 사는 얘기까지 왜 나한테 해? 그리고 한나 집안 얘긴 또 뭐고? 한나 부모님 정말 이혼해?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? 너 그 얘기를 기억고 해버렸구나. 한나야, 아니야. 그러니까 진짜 오... 야 김봉방, 너 이제 거짓말까지 해? 한나야, 아 진짜 오해야. 김봉방이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? 거짓말? 그건 네가 전문 아니야? 얘들아 가자. 너 정말 최악이다. 이혼전 강한나 둘 다 전화 안 받네. 아 진짜 다 오해인데. 김봉방이 다 지어낸 건데. 이제 학교 혼자 어떻게 다녀. 뭐야 김봉방 아니야?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. 내가 이렇게 혼자 죽을 것 같아? 급식? 아 그딴 거 안 먹어. 학교가 어?
쓰레기인데. 김봉가 급식비를 못 냈다고 하지 않나? 엄마 딸 입맛도 몰라? 그건 그렇고 엄마, 우리 겨울방학 때 어디 놀러 갈까? 여행? 여행을 가보고? 엄마, 내가 200만 원 벌었잖아. 돈 없다고 짐 심리단 년이 무슨 여행이야? 우리 그걸로 여행 가자. 200만 원? 무슨 200만 원?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나한테 노트북 줬는데 그거 팔면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. 아 그걸 누굴 거에 붙이냐고? 엄마 당연히 엄마가 준다고 했대. 우리 여행 갈 때 2% 못해 쓰자는 거지. 어때? 엄마 생각하는 거 딸밖에 없지. 아,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잖아. 지금까지 수석 고스프레 한 거였어? 한국에서 보내게 할 거야? 나 좀 걔 또라이 아니야? 오빠 나야. 여친 붕방이. 오빠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오빠 그 친구 중에 청담 쪽에서 파티룸 사업한다는 오빠 있었잖아. 청담동이면 오빠인가? 완전 부자 닮아가는 동네 아닌가? 내 생일에는 공짜로 써줄게. 할 수 있어? 아씨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. 오빠 누구랑 갈 거냐고? 아 친구는 아니고 그냥 뭐 데리고 다니는 애들 있어. 그 부모님 이혼한 조그만 애랑 피크네? 아, 걔 오빠 기억하는구나. 아, 뭐 걔야 뭐 공부도 못하고 집도 못 살고 아빠도 실직하고 조만간 나가 죽지 않을까? 김봉방 너한테 농담이잖아 오빠. 나가 죽으라는 게 농담이구나. 알았어, 내가 다시 전할게. 멍청한 년들, 내가 진짜 가난한 줄 알고. 특히 이원정, 넌 진짜 어떡하면 좋냐? 머리도 나쁜 게. 한나야 고마워. 내가 너 덕분에 효도해. 땡큐. 미친, 그동안 우리를 가지고 논 거야? 우리 집이 구질구질해서 빈대나 벼룩에 나오면 어떡하냐고? 아 나 이 개같은 년이 있지? 이래도 내가 거짓말쟁이야? 2년 이거 완전 개 쓰레기라니까. 어쩐지 뭔가 쎄하다 했어. 이럴 줄 알았어. 세블리에 납셨네. 약간 그렇게 내 욕을 하도. 아니야, 나 원래 김봉방 걔 이상하다 생각했어. 세블리에라니 말이 좀 그렇잖아. 미안하다 윤주야, 우리가 너무했어. 진짜 미안. 미안해 윤주야. 아 그건 그렇게 김봉방이라 어떡하지? 씨,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. 씨. 아 맞다, 다음 주에 김봉방 생일이랬다.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순 없지. 봉방아, 너 다음 주 생일이잖아. 우리 교실에서 수업 끝나고 원정이랑 같이 비밀 생파하는 거 어때? 정말? 우리끼리만 학교에 몰래 남아있는 거야? 응. 그럼 혹시 노래도 불러줘? 나 생일 파티 할 때 친구들이 케이크 촛불이랑 노래 불러주는 게 완전 버킷리스트거든. 당연하지. 우리가 봉방이 버킷리스트 이뤄줄게. 뒤졌다 너. 고마워 얘들아. 나 이거 진짜 평생 기억할게. 내가 저녁에 파티룸도 예약했거든? 이따 거기 가서 놀자. 축하해 봉방아.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. 넌 고등학교 다닐 동안 우리한테 선물 한 번 안 주고 받아먹기만 했지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준비했어. 응? 방금 뭐라고 했어? 오늘 너 너무 이쁘다고. 선물 준비했는데 받을 거지? 응 받을 거야 받을 거야.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. 자 이거 선물 맥북이야. 이거 그때 주기로 했던 그 맥북 프로. 고마워 한나야. 김남준 작가님의 맥이라는 책이야. 맥, 북. 그래서 맥북. 어때? 좋지. 이게 뭐야? 너 지금 장난쳐? 맥북 프로라고 했잖아. 김남준 작가님 프로 작가시거든? 요즘 김남준 작가님 무시하는 거야? 봉방아, 너 퍼러퍼. 내 선물은 안 받을 거야? 이거 진짜 유용한 거. 강한나, 너 이따 다시 얘기해. 고마워, 원정아. 너밖에 없다. 어떤 선물이야? 이게 뭐야? 너 지금 장난쳐? 이게 선물이야? 왜 화를 내고 그래? 무섭게 네 마음 심고 걸리되기 직전의 행주 같아서. 이게 쓰레기같이 더러운 마음 벌레로 닦으라고 정성스레 준비한 건데. 이것들이 장난하나? 너네 사람 가지고 놀려? 장난이야 장난. 우리가 아끼는 봉방이라서 장난 좀 쳐본 거야.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. 장난이지? 아,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. 봉방이 생일인데 케이크가 빠지면 안 되지. 널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. 들어오세요. 서윤주? 짜잔!
네가 어떻게 공부는 못하고 집도 못 살고 아빠도 실직하고 곧 나가 뒤지기 직전에 개같이 부활한 사연자 등장이야? 아,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우 야 농담이야 농담. 우리 화해하자. 그래도 너 생일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어? 은주야 너 지금 내 생일 축하해주러 온 거야? 고마워. 우리 지난날엔 다 잊자. 모두 훅훅 털어버리고 평생 친구하자. 우리 우정 포에버. 뭐야? 너네 공방이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도 안 틀어줬어? 내가 틀어줘. 고마워 얘들아. 나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는 거 완전 버킷리스트였는데. 이원정 넌 진짜 어떡하면 좋냐. 머리도 나쁜 게. 한나야 고마워. 내가 너 덕분에 효도해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. 그 쓰레기 같은 인성 다 뽀록난 거지. 너 그동안 흑수저인 척하면서 빌붙다니 연기력 장난 아니다. 배우해도 되겠어. 그러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갑이다. 아 그리고 우리 집에 벼룩이란 빈대 없거든? 원정이네 집에 놓는 벼룩이 여기 있네. 그것도 아주 큰 놈으로다가.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화해했어.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를 두둔해? 망할 것이. 아 그게 아니라 아 얘들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자 우리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. 내가 먼저 부를게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봉방. 내일 파티에나만 못와가지고 너는 엄마랑 백화점에서 한 번에 200만원 일시불로 걸고 제껴가지고 거진 친구한테 뒤도도 시원하게 갈겨가지고 무성 파탄했던 이성 쓰레기였던 그날 생일 축하합니다. 오빠가 그리고 케이크는 네 이름을 주문했어. 네가 돈 내야 될 거야. 38만원 너한테는 껌값이지? 야! 무슨 케이크가 38만원이야! 한나가 널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서 팡팡 호텔에서 팡팡 호텔 케이크면 38만원 정도는 돼야지. 각설하고 우리 초도 켜고 얼른 노래나 부르자. 공방이 버킷리스트 이뤄주자! 이 장면 꼭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?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 좋아하죠. 이거 완전 우리 공방이 마음속 같다. 어때? 완전 열불나지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해 봉방아. 이제 버킷리스트도 이뤘으니 나가 죽어.